안녕하세요. 갓골의 서훈입니다. 이야, 얘네들 식구가 늘었나봐요. 어제 비 오고 오늘 낮놀이 나온 거 보니까 식구가 늘었나 봅니다. 그래서 저쪽 놈은 안 나와요, 낮놀이를. 요 놈은 낮놀이 안 나왔죠. 요 놈은 낮놀이 안 나왔고. 요 놈도 낮놀이를 안 나왔어요. 뭐좀 이따가 나오든지 아니면 제가 나왔는데 못 봤을 수도 있고. 근데 요 놈은 지금 한참 낮놀이 나왔고. 다 동양 종입니다. 자, 요 놈도 낮놀이 나왔어요. 요 놈도 낮놀이 나와갖고 한참 낮놀이 하고 들어갔고. 그리고 이제 서양적 꿀벌이 낮놀이를 시작을 했습니다. 저쪽부터. 순차적으로. 그 요때 이제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낮놀이가 나오거든요. 왜냐면 이쪽이 가장 좋고 가면 갈수록 그늘이고 약간 춥고. 근데 지금 야들 화분은 굉장히 많이 달고 들어옵니다. 비 오고 난 뒤에 지금 화분이 굉장히 많이 달고 들어와요. 요놈자 나와서 그냥 날갯짓 안 하고 정신이 없네. 근데 약간 향이 있어요. 어딘가 지금 밤꽃이 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지금 향이 있습니다. 저도 안 열어봐서 확실히 모르겠어요. 근데 이렇게 벌통 앞에 앉아 있다 보면 어딘가에서 지금 밤꽃이 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향이 따라 들어옵니다. 거의 대부분 지금 화분을 갑자기 많이 갖고 들어오고 있어요. 이 얘기는 얘네들 지금 확장한다는 얘기거든요. 얘네들 이제 지네들이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 그런 얘기인데. 그러면 이건 이제 내금해야 돼요. 이제 지금부터 내금해서 아마 소비를 달아낸 데도 있을 거예요. 저번에 하나 달아냈었죠. 하나 달아냈었는데 아마 또 여유로 헛집을 달아낸 데도 있을 겁니다. 이렇게 하나씩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아이씨, 또 왔다. 자, 오늘 흑말벌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이 새끼가 두 마리째입니다. 에이씨, 꿀벌도 한 마리 밟혔네. 이놈은 흑말벌이 오늘 두 마리째 잡았습니다. 이제 밤꿀 향이 조금씩 입구에서 난다는 건 어딘가에서 따뜻한 곳에서 밤꽃이 피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밤꽃 향이 소문 입구에서 조금씩 나기 시작을 했고.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또 헛집을 또 달아낼 거예요. 꿀이 들어오기 때문에.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금을 통마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꿀이 들어올 때는 조그마한 헛집 하나만 있어도 순식간에 집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헛집을 모두 제거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밤꿀 들어오는 데는 헛집 질수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는 게 좋다. 얘네들은 다른 거는 일찍 끝났는데 얘네는 진짜 낮놀이를 오래 하네. 자, 때 맞춰서 지금 이동말벌 안 오죠. 이동말벌 안 온다는 얘기는 어딘가 꿀 나온다는 얘기예요. 한 마리도 안 오잖아요. 이동말벌이 한 마리도 안 온다는 건 어딘가에서 지금 꿀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. 예, 제가 여기서 다 잡아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. 다 잡아서 안 오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서 지금 꿀이 조금씩 난다는 얘기예요. 근데 그꿀 끝나면 또 오기 시작할 겁니다.
다 비 온디라 햇살 정말 끝내줍니다. 와.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. 좀 쓰면 이제 야 뜯어 먹어도 되겠어요. 담배상추. 제 손이 큰 편이거든요. 근데 애들 주먹만 해요 이제. 근데 갑작스럽게 딱 커버립니다. 자, 요놈 물을 조금 줬거든요. 하루인가 이틀인가 물을 줬습니다. 그 뒤에 이제 어제 비가 와갖고 갑자기 쑥 올라온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? 저 보면 조금씩 조금씩 생기도 돌고. 상추는 물을 많이 줘야지 빨리빨리 크죠?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자, 위에는 이제 풀 매야 됩니다. 풀 있는 데는 표가 탁 나죠. 연두색인 데는 풀이 그래도 적은데, 연두색이 잘 안 보이는 데는 전부 다 풀밭입니다. 풀밭. 아씨, 근데 날이 뜨거워서 저기 로타리도 쳐야 되는데. 여기 완전 풀밭 됐습니다. 여기도 더덕을 옮겨 심을 거라 씨를 매주면 안 되니까 여기도 로타리 다시 쳐야 되고. 한동안 오늘 햇살 기가 막힙니다. 야, 여기서 보면 벌 나는 거 보면 끝내주죠. 그래서 장수 농약 농법이 하도 당하다 보니까 이제 꿀을 일찍 따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어차피 아카시가 얼마 나오지도 않았지만 아카시가 많이 나오면 아카시 소비장은 따로 분리가 돼요. 야생화장도 따로 분리가 되고, 그 다음에 밤꿀은 야생화하고 좀 섞일 가능성이 많죠. 그러니까 아카시 꿀을 따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꿀 채취하는 시간을 늘려버린 겁니다. 바꾼 거죠. 그냥 꿀이 숙성이 됐다 해서 바로 채취를 하는 게 아니라, 왜냐면 꿀이 아카시가 숙성이 됐다고 바로 채취를 해버리면 전부 농약 사과밭으로 또 가버립니다. 얘네들이 먹을 걸 그냥 푸짐하게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야생화를 기다리고, 야생화 들어오고 또 밤꿀 들어오고, 그리고 나서 이제 장마가 시작되거든요. 밤꿀이 들어오고 나서 본격적인 이제 그 뒤로 장마가 시작돼요. 그러니까 밤꿀 들어오고 난 뒤에 야네들을 채취를 하고, 야네들 먹을 것 좀 남겨놓고 채취하고 사양수를 주면 장마 기간을 보내는 거죠. 장마 때 아사하는 벌들이 많아요. 아사한다는 건 배고파 죽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먹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